이소플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한테 참 좋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어머님들이 특히나 챙겨 드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소플라본인데 네. 그 이소플라본서부터 시작해서 안토시아닌. 진짜 우리가 또 항산화하면 떠오르는 그럼요. 게 바로 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항산화도 만나보실 수 있고 루테인은 사실은 이제 눈과 관련된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요. 아 루테인도 들어가 있고 사포닌 우리가 홍삼에서 많이 배웠죠.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사포닌까지. 좋은 성분들이 그득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서리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서리태 안에 들어가 네. 있는 영양이 뭐가 있어요? 보니까 단백질이 정말 풍부하고요. 근데 이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이죠. 맞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섬유소도 굉장히 많고 네. 칼로리가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쵸. 비타민도 B군이 있기 때문에 까만콩 보시면 까만 머리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네. 거예요. 비타민 B군 여기다 칼슘, 칼륨 들어가 있고 철인, 나이아신, 탄수화물까지 정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콩은 그래서 우리가 왜 밭에서 나는 최고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따져볼까요? 따져보면은 네. 우유의 약 12배, 강남콩 1.6배, 네. 쇠고기의 1.8배나 되니까 정말 네. 단백질 제대로 챙겨보시기에는 네. 콩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이 한 팩 안에 이렇게 네. 놀라운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진짜 초반부터 우리 어머님들의 선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 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품명이 그대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맷돌이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맷돌로 갈아 만든 국산 서리태 네. 고칼슘 두유. 사실 이 제목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뭐 착즙을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영양소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쵸. 얘는 맷돌로 갈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시켜준 그러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콩을 추출한 그런 액이 아니라 진짜 서리태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진짜 두유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100% 국내산입니다. 수입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100% 국내산에 서리태가 들어가 있고요. 네. 껍질째 통째로 갈은 그 전두유 방식이기 때문에 네. 영양을 놓치지 않고 다 드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네. 탄산칼슘,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칼슘이 아니라 네. 해조칼슘을 첨가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온 칼슘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영국산이에요. 그쵸? 영국산 해조칼슘까지 함께 들어가 있고 이 칼슘이 내 몸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두유이기 때문에 그쵸? 두유와 칼슘은 정말 좋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네. 어머님들 이제 구입하시면은요 이 뒤에 보십니다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 그쵸. 눈에 불을 켜고 보시는데 그럼요. 얘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먹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유화제 없고요 소포제 없고요 합성 보존료, 합성 착향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이한테 먹이기에도 너무나 좋은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서리태 두유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은요 네. 이렇게 맷돌이 이렇게 간대요. 맷돌로 이렇게. 아 정말 깜짝 놀란 게 네. 정말 커다란 맷돌로다가 네. 그 공장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리태를 물에 불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갈아가지고 드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실제로 이 한 팩을 까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까서 이게 유화제가 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잘 흔들어서 드셔야 되는 거 한 번만 좀 잘 흔들어 주시고 빛깔만 살짝 보신다면 약간 코코아 우유 같이 그쵸? 진짜 서리태라서 그런지 까무잡잡한 색상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양이 많아요. 180ml인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네. 네. 아니, 저 되게 먹어보고 깜짝 놀랐던 게 되게 건강한 재료잖아요. 심지어는 들어가 있는 게 무첨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있죠.